여러분의 핸드폰이 꺼져버렸어. 안 켜져. 작동을 안 해. 그런 상황을 핸드폰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죽은 것을 우리가 뭐가 없다고 그럴 수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핸드폰의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전기죠. 우리가 지금까지 생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핸드폰은 전기 제품은 전기가 없으면 죽어요. 전기가 우리가 뭐라 그래? 나갔다 그래. 방전이라 그래요. 전기가 다 나가버린 거야. 소모가 다 된 거야. 우리의 생기도 소모가 되면 어떻게? 나가버려. 생기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 그렇죠? 죽은 사람에게는 생기를 찾아볼 수 없어요. 죽은 핸드폰에는 전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 맞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내가 외출을 하려고 이제 핸드폰을 턱 이제 가지고 가려고 턱 보니까 핸드폰이 죽었어. 배터리에 전기가 뭐요? 없어. 그래서 뭐 죽은 핸드폰 갖고 가나 마나, 그곧 들어올 텐데. 그리고 외출을 했다가 2시간 이후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충전을 하려고 딱 보니까 어떻게? 핸드폰이 켜져. 살아났어. 왜 살아났어요? 전기가 들어와 있어. 예. 전기가 다 나가버렸다가 다시 전기가 충전돼 있어. 누가 한 거예요? 내 마누라가 한 거야. 예. 전기를 넣어 준 거야. 여보, 고마워. 핸드폰을 살려놔서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생기도 다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난리가 나요. 그렇죠? 난리가 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이게 골치 아파요. 예. 네. 벌써 유산 분배 다 해놨는데, 살아난다, 그러면 이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경우가 있으면, 우리 한국 사람이 이게 잘 몰라요. 그런데, 한국 이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 이웃 나라, 일본만 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있어. 아시겠죠?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이러고 댕기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라 그래요? 보세요. 한국 사람 잘 모르잖아. 왜 한국엔 그런 일이 없어? 죽었는데, 나중에 살아서, 이러고 댕기는 것을 좀비라고 그럽니다. 좀비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에는 좀비라는 단어 자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외국에는 좀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야. 예.
좀비가 이렇게 살아나서 제일 원하는 게 뭐게? 밥이야, 밥. 왜 좀비들이 배고파가지고. 여러분, 장례식, 예, 3일장 한다고 하나 못 먹었잖아. 그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 우리는 그런 좀비 얘기 들으면 웃긴다고 생각해요. 왜 대한민국에는 좀비라는 단어부터가 존재하네? 왜 그럴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볼 수가 없기 때문이야. 그런 게 있을 수도 없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있을 수가 없게? 제가 장례를 한번 치러 보니까 우리 어머니 장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치러 보니까 우리 어머니 절대로 다시 못 살아나겠더라. 네. 왜 우리 조상님들은 그런 거를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어. 제가 가만 보면서 그 염한다고 그러거든요. 막 입도 틀어막고 코부금 구멍이랑 구멍 다 틀어막아 버려. 여러분 구멍 없으면 못 삽니다. 콧구멍 없는데 어떻게 숨을 쉬어요? 입 다 막아놨는데 다 어떻게? 그러면 이것도 묶고 막. 그러니까 좀비가 대한민국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염을 왜 하기 시작했을까? 그것도 그 옛날에는 우리 조선이나 신라시대나 그 과거 어느 땐가 좀비가 뭐예요? 있었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어요. 네. 죽었는데 살아나니까 골치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니까, 야, 죽었다가 사면 골치 아프니까, 못 살게 하자.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염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추측을 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좀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고, 다른 말로 하면, 뉴스타트적으로 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이유는 뭐가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요? 네, 생기가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 예. 핸드폰에는 전기가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우리 마누라가 충전을 해주면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죽어도 생기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현대의학에서는 모든 생명체라는 것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오랫동안. 현대의학에서는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불가능이야. 그렇게 우리는 배웠고, 그리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뭐야 마지막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준비됐어요? 예? 네? 예. 네.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현대의학에서도 아하, 죽어도 다시 살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자, 사형수입니다. 이란 사람이에요. 인상이 여러분 보기에 어때요? 좀 순한 사람 같지 않아요? 싸나운 사람, 뭐 아주 나쁜 사람 같지는 보이지 않죠? 이제 이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 마약을 소지한다든가 마약범은 체포되면 어떻게? 공개 교수형에 처해져요. 공개적으로. 네. 싱가포르 뭐 이런 데 가도 마약 사범은 사형이에요. 그 이란에서는 공개적으로 교수형에 처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약을 소지했다가 들킨 거야. 그래가지고 공개 처형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게 경찰차 이게 철조망 이제에서 묶인 채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교수형을 받기 위하여. 자, 이게 자, 여기 보면 KBS 뉴스. KBS 9시 뉴스에 나왔어요. 예. 네. 뭐냐? 이란 죽었다 살아난 30대 사형수. 37살입니다. 새 생명 그래 놨죠? 자, 시작합시다. 30대 이란의 사형수가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교수형이 집행됐는데 사망 판정까지 받았다가 이튿날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네, 교수형 받고 사형 재집행 논란이 받았지. 있었지만 운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복찬현 특파원이 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이달 초 필로폰 소지죄로 교수형이 집행됐던 37살 이란 남성 알리레자. 당시 참관의사로부터 사망 판정까지 받고 시신 안치소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놀랍게도 깨어나버렸습니다. 알리레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들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법원은 그가 퇴원하는 대로 다시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국제인권단체들이 반발해 사형 재집행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그로부터 12일 뒤 이란 법무장관은 사형 집행을 받았다가 살아난 남성을 다시 교수형에 처할 필요가 없다며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란 종교 지도자도 형 집행 후 사형수가 살아나더라도 징벌 판결의 효력은 여전하지만 절도와 3회 연속 음주 등 특정 죄목에만 해당된다며 알리레자 같은 마약 사범은 제외했습니다. 교수형 집행 이후 기적처럼 되살아나 사형 재집행 논란을 빚었던 알리레자. 또 한 번의 행운으로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이 교수형 바로 직전이에요. 그렇죠? 이거 걸면 돼.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마지막으로 할 말씀 하라 그래.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말하는 거예요. 네. 지금 뭐라 그러고 있을까? 나는 범인이 죽을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고 막 외치는 것 같아. 그런데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어. 마약 소지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약범들이 이런 뭐요? 어리숙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어떻게 뭐 이거 잠깐 가지고 있으라 그래. 그렇죠. 특히 무슨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든가 그럴 때는 마약범이 직접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 이런 어리벙벙 어리숙하고 순한 사람을 잡아 이거 좀 가져 금방 와서 다시 갖고 갈게. 그러면 그러시지. 그
그러다가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지금 뭐라 그러고 있는 거요? 억울합니다! 그러고 있는 것 같아. 좀 그렇게 안 보여요? 예, 네, 저 첫 인상부터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교수형에 처해졌고, 네, 자, 계속. 접고 의사가 와서 사망 진단을 사망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시체 안시소로 가지고 가서 시신을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이 시신 인도를 이제 그 법적으로 24시간 이후에 시신 인도를 받게 돼 있어. 그래서 냉동칸에 들어가 있다가 24시간 지나서 가족들이 시신을 찾으러 온 거야. 찾으러 왔는데, 뭐 서류가 잘못돼가지고, 예. 또 시청에 가고, 뭐 구청에 가고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처럼 빨리빨리 안 되잖아요. 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속성으로 다 참 민족 성질 빨리빨리야 빨리빨리. 여러분 저도 이제 그 성지순례 뭐 이런 여행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선물, 이런 거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얼굴만 딱 보면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뭐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5,000원,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그럼 2,000원,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1,000원, 그래도 안 사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한국 사람이면 빨리빨리 가. 네, 한국말로 빨리빨리 가. 이제 그래서 가지고 그 하루 종일 걸린 거야. 그러면 그 시신을 인도 받는데 서류가 잘못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동안에 이 시신이 냉동고 밖에서 기다린 거야. 그건 좀 녹은 거지. 그래서 가족이 드디어 시신을 인도받아가지고, 이제 비닐백에 넣지 않습니까? 시체를. 그래서 이 지퍼를 얼굴에도 한번 보려고 턱 열어보니까, 이래서 이란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난리가 났어요. 온 세계에 이렇게 막 뉴스, 이제 KBS 9시 뉴스까지 나왔으니까. 왜 난리가 났냐?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데모가, 이란은 아주 뭐요, 보수, 그렇죠? 극보수파입니다. 이슬람 종교에. 이 극보수파가 많으니까 다시 죽이라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온건파에서는 뭐라 그래요? 죽였잖아. 사형 받았어요, 안 받았어? 법적으로 사형 끝났어. 왜 의사가 무슨 판정까지 했어요? 왜 사망 판정 확진까지 해버렸다고? 그러면 법적으로는 이 사람은 사형이 집행된 거예요. 그래서 온건 받으면 안 된다. 이게 알라신의 무슨 섭리가 있다. 이게 죽었다가 살아난 거 맞다. 이거를
재집행해야 된다는, 그, 우리나라도 그런 법 있잖아. 일사부재리 원칙. 한 사건을 다시 재심할 수 없다. 일단, 끝났으면, 확정되었으면, 예. 그래서 데모, 양파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이 극보수파 이 정권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별로 좋은 이유도 아닌데 사형 재집행은 안 한다.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자, 끝까지 합시다. 입니다. KBS 뉴스 복창입니다. 자, 다 됐습니다. 자, 그럼 그러면 이 사람은 죽었어요. 죽었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 죽었던 핸드폰이 다시 살아났다면 누군가가 전기를 다시 충전시켜 준 거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누군가가 무슨 기를 다시 충전시킨 거예요? 생기를 충전시킨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처음 나오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흙에다가 생기를,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사람을 다 만들어 놔도 그 안에 생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야. 그 죽어 있는 그 인간에게, 그 인간의 이름이 뭐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흙이야.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흙이야. 왜 하나님이 이름을 그다 그렇게 붙였을까? 너희들이 아무리 살아있다고 까불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본래가 뭐요? 흙일 뿐이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결국 누구 없으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너희들은 뭐요? 흙이야, 흙. 그러니까 내 생기만 없어지면 너희들은 결국 뭐라? 흙이라니까.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그리고 이 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흙일 뿐이야란 말은 내가 생기를 너희들에게 주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얘기해요. 이름이 야훼, 여호와죠. 그렇죠? 여호와 뜻이 뭐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나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성경의 인간관입니다. 인간은 흙이다. 부디 너희들은 나하고 어떻게? 나하고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또한 내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너희 안에 있을 때만 너희들의 존재는 너희들의 존재는 존재할 수 있고 나를 떠난다면 너희들은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보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몸은
결국은 없어져요. 없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들어. 그거를 새 창조 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뭐요? 지나가고, 이 몸 지나가 버려. 보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더라. 누구든지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우리가 다시 재창조되었을 때는 우리는 지금 몰라요. 어떤 모습일지. 예수님은 천사와 동등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사와 동등한 그런 입장, 그런 존재가 된다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부활하게 되면 뭐하고 뭐 같은 거는 안 한다? 예수님 그러잖아. 시집가고 장가가고 같은 거는 없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남성, 여성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남성, 여성은 없다는 말은 이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이런 몸은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무엇과 무엇에 제한을 받고 살아야 돼? 시간과 공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라는 곳에는 영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도 없고 공간의 제한도 없다. 그것이 영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원 차원에, 그래서 그거를 요즘 과학적인 용어로 하면 양자 차원의 존재가 된다. 원자 차원은 끝났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양자라는 건 뭐예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양자 차원에서는. 그러나 원자 차원에서는 우리는 무슨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은 어디까지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 물질적, 원자적 차원의 물질은 지가 아무리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가도 뭐의 속도를 초과할 수 없다? 빛의 속도를 초과. 그게 이제 원자 차원. 양자 차원으로 가면. 그래서 빛의 속도는 공간에 제한이 있어요. 공간 얼마만큼밖에 못 간다? 1초에 30만 킬로밖에 안 된다. 그 제한이죠. 그 빛 속도를 초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양자 차원에서는, 원자 차원을 넘어서 양자 차원에서는 빛의 속도보다 뭐예요? 빛의 속도의 제한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이쁜 사람은 여전히 더 이쁠 거고 나같이 못생긴 사람은 계속 못생길 거고 김새잖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재인 것이 이쁜 사람은 부활해도 저 여자는 너무 이뻐 이래서 하면 스트레스는 여전히 받는 거예요. 부활하면 그런 거 없다. 소정이도 더 이상 뽐내지 못해. 오늘 탁 들어오면서 소정이를 탁 보니까
이뻐. 그래서 너 오늘은 더 이쁘다. 그랬더니 화장 좀 했어요. 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놀라운 경우가 발생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서부터는 그 전까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억울한 병원에 억울한 의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응급실에서 일하다가 앰뷸런스로 환자가 도착했어. 그래서 후닥닥 와서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진찰하려고 탁 보니까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죽었으면 사망 확인을 의사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사망을 확인한다는 것처럼 쉬운 거 없어. 얼마나 쉬워요? 숨만 쉬면. 숨만 쉬어. 그 다음에 뭐예요? 맥박 짚어보면 맥박 없어. 혈압 재보면 혈압 제로야. 혈압도 없어. 그 다음에 심장 뭐예요? 안 뛰어. 심전도 갖다 대면 이것도 없어. 완전히 일직선이야. 눈 까보면 뭐예요? 동공이 확 열려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안 죽었다면 뭐예요? 이 동공이 확 열려 있는데 전지를 켜가지고 눈에 탁 비춰봐요. 비춰보면 빛이 딱 들어가면 살아있는 사람의 동공은 어떻게? 오므러든다고. 그 이거 안 오므러들지? 그러면 죽은 거야. 이거를 누가 못해? 그래서 의사는 분명히 사망했다고 확인을 하고 사인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가족한테 연락하고 막 이래가지고 가족이 좀 늦게 왔어. 한 5시간, 6시간 뭐 어떤 때는 그 다음날 왔는데 뭐예요? 살아있어, 세상에. 그러면 그 사망 확인한 의사가 뭐예요? 똥 되는 거야. 의사는 분해 죽겠는 거야. 그래서 똥 된 병원 안에서 똥 된 의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게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고. 다 병원 측에서도 어떻게 할 거요? 쉬쉬해야지. 왜? 병원 측에서 이것도 신문 기자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 진짜 똥대잖아. 그래서 병원 측에서도 저 대학병원 저 응급실에 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의사가 있다. 그러면 그게 또 돈 못 벌잖아.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 쉬쉬하고 이렇게 있었던 의사들이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된 거야. 살아날 수 있구나. 얼마나 그런 의사들한테는 이게 뭐예요? 이 소식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하면 어떤 과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렇다는 게 뭐예요? 분명히 동물이 죽었는데 살아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특히 뭐예요? 얼어 죽으면 살아나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얼었어. 여러분, 얼었으면 그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그 죽은 거야. 근데 얼었던 동물이 살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얼어서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바보라도 대답할 수 있어. 어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체온이 떨어졌다 하네요. 이것도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참말로. 우리 사람의 정상 체온은 몇 도예요? 36.5도예요. 36.5도가 그거를 적정 체온이라 그럽니다. 적정 체온. 이 적정 체온이 유지되는 것이 우리 건강에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왜 추위에 떨다가 감기가 들리는지 아세요? 그건 뭐 알리가 있나? 이 정도쯤은 알아야 돼. 왜 추위에 떨다가 감기에 잘 걸리느냐고 하면, 여러분, 추위에 한참 떨면 어떻게 돼요? 체온이 떨어지잖아. 36.5도가 유지돼야 되는데 36도로 떨어지고 35.5도로 떨어지고, 여러분, 요 정도 체온만 떨어져도 여러분의 유전자가 작동을 잘 못합니다. 왜? 적정 체온이라야만 생기가 최고로 들어와요. 그래서 체온이, 그런데 이 사람을 얽혀 체온을 점점 마치 의사들이 이런 일을 가끔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얼음 덩어리 속에 이제 환자를 넣어가지고 어떤 마취제로 마취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는 체온을 떨어뜨려요. 체온을 떨어뜨리면 예를 들어서 35.5도?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저체온증이 와. 저체온증이 오기 시작하면 온도가 떨어져, 체온이 떨어지면 생기가 어떻게 와도 유전자가 작동을 잘 못해요. 그 생기가 충분히 힘을 못 써.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와서 생기의 힘을 나타내려면 모든 기본 여건이 어떻게? 여건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 여건 중에 중요한 여건이 적정 체온, 온도예요. 온도. 온도예요. 자, 그래서 그 온도가 35.5도만 해도 저체온증이 와서 어리버리해져요. 네. 의식도 어리버리해지고. 네. 그 다음에 이게 35 이렇게 떨어지면 의식이 없어지는데 아직도 죽진 않았어. 그래가지고 34.5도, 34, 33, 이 정도만 돼도 뭐예요?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거를 꽁꽁 얽혔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적정 체온이 유지되지 않으면 어떻게? 안 들어와요. 왜? 들어가 봐야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추위에 떨다가 예를 들어서 내 체온이 36.5도였는데 이것이 35.5도로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T세포 유전자가 생기를 뭐예요? 못 받아. 그렇게 되면 뭐요?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면서 즉각적으로 면역력이 어떻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기 바이러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코 속에 다 살고 있어.
그리고 공기 중에도 많고. 그 여기서 살고 있던 감기 바이러스가 누가 무서워서 못 들어갔는데 T세포가 무서워서 우리 몸 안으로 침투를 못했는데 적정 체온이 쫙 떨어지면서 T세포가 활동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감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 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체온을 어떻게 올려야 돼. 그래서 빨리 35.5도에서 어떻게 36.5도로 올려야 돼. 그래서 감기 걸리면 제일 빨리 낫는 수가 어떻게 하면 된다? 아랫목에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입을 뒤집어 쓰고 그다음 어떻게 하면 돼? 한숨 푹 자고 땀 쫙 흘리고 나면 드디어 생기가 적정 온도 36.5도로 점점 올라가니까 생기가 딱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는 상식이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학교 공부만 잘해. 근데 이것이 진짜 중요한 학교 공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별로 쓸데없는 것만 기억해가지고. 자,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기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생기가 들어가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꺼졌다가도 어떻게 켜져서 작동을 시작하면 T세포가 암세포도 죽일 수 있고 그래서 낫는 거란 말이야. 생기가 들어가서. 그런데 생기의 본질은 뭐예요? 생기라는 생명, 에너지, 생기. 예? 즉 생기. 이 기, 생기, 에너지. 예. 생명, 에너지. 에너지는 알아서 뭐예요? 이 힘은 아는 것이 힘이야. 뭐를 아는 것이 힘이요? 뭐를 아는 것이 생기를 받는 거요? 자, 이게 유전자입니다, 이거. 생기가 지금 오고 있어요. 이 생기는 뭐를 알 때 오는 거요? 진, 선, 미를 알 때 오는 거예요. 야, 이것이 진리야. 와, 이런 줄 몰랐네. 이게 맞아. 이게 진리야. 그럴 때 알기,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됐을 때 그 진리 속에 힘이 있다는 거야. 근데, 거짓, 이게 진리 아닌데도 진리인 줄을 속았고, 그래서, 야, 내가 거짓에 속았구나. 이거는 거짓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되게? 기가 막힌다니까. 속았구나. 나 참 기가 막혀. 죽겠네. 그렇게 되게 됐어. 진선미가 그냥 진선미가 아니라 진짜 진선미는 그 속에 진 속에도 힘이 있고 생기가 있고 선 속에도 자 선 속에는 왜 우리가 생기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선을 누가 나한테 베풀었다. 그때 우린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우리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왜 기뻐요? 엔도르핀이 생산됐으니까. 왜 엔도르핀이 생산됐어요?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서니까 생산되잖아요. 이런
그래가지고 뭘 공부를 잘했다고. 이 진짜 알아야 될 거. 진짜 알면 진짜 자기 병도 나을 수 있고 그런 거는 모르고. 이거 지금 여기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몇 번째 배우는 거요 이거. 좀 생기를 좀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면 이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뭐 저기도 놀라운 일이 생겼지만은 우리가 뉴스타트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노래도 있어요. 우리 여기 우리 영옥 씨. 예. 저는 신영옥 씨 노래를 소프라노 신영옥. 저 그분 정말 그분 노래는 너무너무 부드럽고 그렇죠. 너무너무 진지하고 이렇게 포 그분은 이 폼 잡는 게 없어. 그거 신영옥 씨 소프라노 정말 좋습니다. 신영옥 씨는 여러분 대구에서 오신 대구 맞죠? 예? 네? 포항. 아 그럼 두 분 다 최장암 두 분 다 포항댁이네. 예. 자. 포항에서 그럼 운전하고 오셨어요? 누가 태워줬다. 포항서 속초가 꽤 멀어요. 그렇죠? 야, 전유진이 사는 데 사네. 저는 트롯은 전혀 안 좋아하는 사람이요. 트롯을 사실상 뭐 했냐면 멸시했어. 뭐 저런 거를 노래라고. 예. 근데 전유진이 때문에 트롯이 좋아졌어. 하하 참나. 야, 전유진이 걔는 특별하네요. 와. 걔가 좀 트롯 말고 다른 거를 예. 정말 뛰어나네요. 와. 여러분, 전유진이 노래 들으면 유전자 켜줘요. 트롯이라, 트롯 안 좋아하시더라도 전유진이 숨어오는 바람 소리. 와, 여러분. 그냥 쏙 빠져듭니다. 그리고 전유진이가 선곡하는 그 트롯은 좀 현대화된 트롯이에요. 그래서 가사도 참 상당히 수준이 높은 가사고 곡도 참 좋아요. 와, 그래서 그러니까 포항도 좋아져 버렸어 전유진이 때문에. 자, 포항에서 오시면서. 뉴스타트 스케줄을 하루 스케줄을 보니까 강의가 하루에 두 번 있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내 체력을 가지고 강의를 두 번 다 들을 수 있을까? 통증도 있는데. 그래서 맨 첫날 도착해가지고 저 뒤에 소파에 누워서 들었대. 강의 딱 들으니까 뭐예요? 아! 내가 살 수도? 이 췌장암이 나을 수도? 있는 거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자기는 죽으면 죽었지, 항암 같은 거는 뭐예요? 안 해라고 결심을 하고.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를 한번 와보겠다.
그 다음 날도 저 뒤에서 더 확실해졌어. 그래서 이제는 소파 필요 없대. 여러분, 통증도 없어졌대요. 와. 여러분, 새 생기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뭐요? 살아나도록 하는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생명의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아주. 얘도 이런 이 친구도 살아났죠. 아마 저 친구는 평소에 너무너무 착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인상도 그렇고. 그러다가 살짝 속아가지고 어리버리하게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이게 덜커덕 해버린 거야. 예.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도 억울하겠다 싶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그래도 법적으로는 사형을 받아야 되니까, 마약을 소지했으니까 일단 받고 내가 생기를 다시 주자. 여러분, 이 얘기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조건적 사랑도 나타나 있어요. 왜? 이슬람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한 건다. 이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터졌을 때는 이게 뭔가 하나님의 섭리야. 생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분명히 죽었어도 하나님이 생기를 다시 주면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걸린 무슨 암, 당뇨, 뭐 자가 면역 질병 이런 거는 죽은 사람이 사는 데다가 비교하면 이거는 새발에 뭐요? 피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우리는 지금 받고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참, 여러분, 그래서 이 생기라는 말을 여러분이 놀라움으로 받아들여야 돼. 예. 네. 아시겠죠? 이거는 다른 차원이야. 이 세상 차원이 아니야, 지금. 네. 천국의 차원이야. 그래서, 여러분, 저렇게, 간 경화에다가 간암에다가 이게 이식을 안 하면 죽는다. 이런 차원은 세상 차원이야. 그러나 천국의 차원 생기가 오면 내가 아직도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부터의 삶은 어디 차원의 삶이요? 천국 차원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냐 그 어디 있나 천국이 되었다. 천국으로 화하 도다. 이 맛을 보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는 생기 차원, 천국 차원의 에너지고 이 뉴스타트를 강의한다는 것은 뭐요? 천국 차원의 의학을 강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이제 이 정도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 이야, 네. 그렇구나. 놀랍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과학자들 간에 이 새로운 학문이 열렸습니다. 그 뭐냐?
생물학은 생물학인데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이 다시 시작이 됐어요. 냉동생물학, 영어로는 cryobiology라고 부릅니다. 네, cryobiology. 자, 냉동생물학이 연구하는 분야를 제가 동영상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죠. 미국에,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살고 있는, 개구리가 있어요. 이 개구리를, 이제, 미국말로는 wood frog, 숲개구리라고 부르는 개구리인데, 이 개구리들은 겨울이 되면 얼어버려요. 자. 그러니까 봄이 되면 체온이 다시 올라가면 살아나. 그래서 과학자들, 냉동생물학자들이 그 개구리들을 여름에 가서 살아있는 개구리 잡아와가지고, 과연 추면 얼었다가 살아나느냐 하고, 그래서 지금 냉동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냉동칸으로 가져가서 냉동칸은 영하 8도. 그래서 개구리들을 집어넣어 놓고 이 사람들 다 퇴근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와서 열어보니까 꽝꽝 죽었어. 죽었다는 말은 뭐가 나갔다는 말이에요? 생기 나갔다. 생기가 나갔어. 그럼 어떻게 하면 살겠어? 생기가 다시 들어오는 사람. 그러면 생기가 다시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적정 체온으로 다시 올린. 그 녹히는 거.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딱딱하다. 자. 녹히기 시작. 체온이 올라갑니다.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눈 보세요. 오, 우와. 이야. 아. Over a couple. 살아나자마자 뭐부터 합니까? 스트레칭부터. Immortality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살아나자마자 스트레칭부터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자연 상태에서는 또 그 다음 스트레칭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재미본데 암컷과 수컷이 교미한데. 희한하죠. 그 얘기는 제가 이때까지 안 해드렸는데 혹시 풍기문란해질까봐. 이래서 죽어도 생명체가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냉동생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도 아하, 죽어도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 그런데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는지는 설명하게 못하게 못합니다. 왜 못하게? 성경을 인정 안 해서 못해요. 성경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 생기를 넣어주시니까 살아났다. 그 인정을 안 해요. 그거 인정하면 간단하죠, 뭐. 그런데 바로 놀라운 거는 성경을 믿는다는 의사 선생님들도 안 믿어. 적어도 기독교를 믿는 의사 선생님은 그 정도는 인정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전설적인 이야기로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지 않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죽어 있는 존재를 어떻게 살리는 건데 그게 가장 성경의 중요한 핵심인데 그거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냥 뭐 종교적인 얘기다. 그렇게 돼버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선 속에도 에너지가 있어 없어. 꺼진 유전자를 꺼진 엔도르핀 유전자를 켜주는 에너지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누가 나에게 선을 베풀었을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엔도르핀이 생산되고 엔도르핀이 생산되면서 동시에 암 T세포 속에 있는 암세포 죽이는 유전자도 켜질까 안 켜질까? 그래서 우리가 아 이것이 진리구나 진리를 깨닫고 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말 아름답구나 아름답다 와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거를 우리가 느낄 때 감하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 진선미를 여러분 진선미를 부어 조금씩 진 그 다음에 선 그 다음에 미 부어가지고 잘 섞어 그래서 진선미 칵테일을 만들어 칵테일은 원래 술 섞는 거를 섞는 거를 칵테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진선미는 술 아닙니다. 그래서 진선미 칵테일을 만들어 가지고 놀라운 맛이 나. 이게 무슨 맛이게? 사랑의 맛이야. 사랑의 맛. 그래서 생기의 본질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것도 어떤 사랑이라야 된다? 우리 인간의 눈물의 씨앗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진실된 사랑도 아니고 선한 사랑도 아니고 아름다운 사랑도 아니야. 왜? 왜 그래요? 그런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니까 네가 내 말 들어줘야 내가 사랑할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목걸이 안 사주면 안 사랑하고 미워할 거야. 이게 무슨 아름답습니까? 진선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모든 조건적 사랑은 진실하지도 않고 왜? 왜 진실하잖아요? 그거는 자기중심적이니까. 그거는 자기중심적이란 말은 이기적이니까. 내 이기심을 충족 안 해주면 미워. 그거를 사랑이라고 부르니까 결국은 눈물의 씨앗밖에 안 되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 조건적 사랑을 해봐야 결국 눈물 흘리면서 속상하면서 헤어지는 게 사랑이야. 그거는 사랑이라고 부르지 말고 무엇으로 불러야 돼? 이기심이라고 불러야 돼. 나 중심적이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은 그런 사랑이 아니야.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헬라 말로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 그리스 말이거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사랑을 그냥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고 사랑의 이름이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뭐냐? 그거는 부부간의 사랑이 있잖아. 그거를 사랑이라고 안 불러요. 사랑은 사랑인데 부부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불러. 에로스는 뭐예요? 성적 사랑이야. 성적으로 매력이 없으면 사랑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사랑, 이 무조건적 사랑은 이름이 따로 있어요. 아가페라고 그래. 아가페는 그런 조건 없는 사랑. 그래서 성적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에로스가 있고,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 성적인 매력은 없어도 뭐예요? 친구로서 가까워지고, 그런 사랑을 필리아라고 불러요. 필리아.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사랑이 있잖아. 그거는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친구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부부니까 사랑하는 거야. 다 무슨 적이에요? 조건적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그런 조건을 하나도 요구하지 않는 사랑을,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 이런 거를 확실히, 특히 여러분이 투병할 때는 이 진리 속에서 우리가 생기를 얻기 때문에 이 진리를 확실히 알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만이 뭐예요? 진짜로 아름답지. 왜? 아무 조건이 없이. 그래서 그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가 돼? 은혜라고 불러. 은혜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을, 그거를 아가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진선미를 다 섞어서 마셔보면 이거야말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알려면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선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아름답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이래서 그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들의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그래서 다시 약해졌던 내 면역력이 다시 뭐요? 강화되면서 드디어 나의 T세포가 암세포를 다시 죽이기 시작할 때 놀라운 생기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우리 저기 지각생이 한 사람 왔어요, 오늘. 예. 손 들어봐요. 지각생 손 들어보라고. 예. 예. 지금 상황이, 얼굴 보면 뭐, 상황이 괜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지금 암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한 강의를 어떻게, 총체적으로 한 강의 모아서 다시 저 지각생을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아시겠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박수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때까지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 녹즙이니, 무슨, 디톡스니, 온갖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 생기는 교육받아 본 일이 없어. 여러분, 생기가 가장 필요한 암 환자들이 생기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뭐를 마시면 좋고 뭐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생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해? 기본 여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 한다는 것은 이렇게 먹고 이렇게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호흡하고 그렇죠. 기본 여건을 갖춰주면 생기는 반드시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 차별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생기는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야. 와. 그래서 참 그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뉴 스타트는 생기를 받아서 이제 병이 낫는 건데 생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식생활 습관도 바뀌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기본 여건 여덟 가지 기본 여건을 갖추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뉴스타트다. 그러나 그 뉴스타트를 한다고 해서 병이 반드시 낫게는 돼 있지 않다. 뭐를 안 받으면? 생기를 안 받으면. 그래서 생기에 집중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구나.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의사들도 이제는 죽은 사람도 살 수 있구나. 왜 살 수 있는지는 몰라, 아직도. 그래서 이제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현상을 자동소생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자동소생현상. 자동소생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의사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소생현상이라는 말을 영어로 쓰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Auto resuscitation phenomena.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what? 무슨 소리야? Auto what? Resuscitation phenomena. 무슨 소리? 하도 사람들이 헷갈려 해가지고 그 자동소생현상이라는 명칭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바꿨어요. 성경 보면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 나사로 살아났잖아. 나사로 증후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인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나사로는 누군지 다 알거든. 그래서 나사로 현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이제는 살아난다는 것은 그거는 뭐가 확실히 존재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생기가. 생기란 게 없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생기라는 것을 모르면 그 죽은 사람 왜 살아나는지, 살아난다는 것은 아는데, 인정을 했는데, 왜 살아나는지는 모르는 거야. 생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 벌써 뭐예요?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창세기 뭐 이런 거는 신화일 뿐이야. 이런 거는 없어져도 괜찮아. 이러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다 창세기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살아있는 존재로 했는지 답이 없어. 반드시 창세기 같은 책도 있어야 돼. 아시겠죠? 중요한 얘기야. 특히 저 같은 의사에게는 결정적이에요. 생기가 없다면 제가
어떻게 뉴 스타트를 하겠어요? 그렇죠?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생기 받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각생 이름이 뭐죠? 정원. 예. 우리 정원 씨 바로 여기 앞으로 이 사람하고 잘 사귀세요. 예? 예? 어, 전화 왔어. 어. 저 사람은 작년에 저하고 전화로 대화를 했대요. 올해 언제? 4월 달에. 어. 전화를 했으면 그때 달랑 와야지. 더 나빠져가지고 왔어. 그래서, 근데 지금, 얼굴이 멀쩡해서 아주 희망은 있어. 아시겠죠? 응. 야, 어머님.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얘기가 아주 이 생기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방이 102호인데, 102호 바로 맞은편에, 여러분, 그 이불방이 있어. 이불 넣어놓는 방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보면, 왼편으로 보면, 지금 별난 우리 마누라가 또 무슨 별난 짓을 또 하고 있어. 뭐 하여튼 뭐 과수원도 만들고, 뭐 하여튼 별나요. 하여튼. 할 일이 없으면 심심해서 못 살아. 가서 보면, 부화기가 두 대가 있어. 그래서 거기 지금 병아리 만드는 중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자, 보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가, 쟤는 절대로 살아있는 동안은 부패하여 안 해요. 안 하죠. 안 썩습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살아있다가도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부패가 시작되지 않는데, 이 생명체가 죽었다 하면 그 즉시, 뭐요? 부패가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은 부패 박테리아의 번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작동하고 있어. 그래서 부패가 안 돼요. 네. 딱 죽었다 하면 그 순간부터 뭐예요? 부패를 억제할 수가 있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딱 죽었다 하면 뭐가 딱 꺼져버리는가? 뭐가 나가버려요? 생기가 나가버리니까 부패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그 순간부터 다 꺼져버려. 그러면 부패 박테리아는 세빌리스, 감기 바이러스처럼. 그러면 부패 박테리아들이 뭐예요? 이 동네에서는 내가 번식할 수 있네. 이렇게 돼 번식이 시작하면 그게 이제 썩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계란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어? 계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다고? 있다고? 예. 네. 이제, 이게 이래요. 이제 계란이 살아있다는 말은 계란은 썩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안 썩는 계란 있어요? 계란 다 썩어요. 왜 썩어요? 죽어 있으니까 썩는 거예요. 살아있다, 죽어있다의 차이가 뭐예요? 생기가 생기를 받고 있다, 생기가 생기를 안 받고 있다. 그 차이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계란은 죽어 있어. 그러니까 썩어요. 아시겠죠? 어. 그런데 죽어 있는, 그러니까 계란은 썩으니까 죽어서 안 죽었어요? 죽은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 집사람이 부화기 안에서 뭐를 유지시켜주고 있어? 어, 체온을 유지시켜. 체온을 올려가지고 38도로 유지하고 있어. 38도가 딱 되는 순간부터 안 썩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25도에서도 썩어요. 30도에서도, 25도 때보다 30도가 더 빨리 썩어요. 왜 더 빨리 썩어요? 날씨가 더워지니까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을 더 잘하니까. 자, 30도에서 더 빨리 썩어? 35도가 되면 어떻게? 금방 썩어요. 36도가 되면 뭐예요? 눈 깜짝할 때 썩어. 38도가 딱 되는 순간부터 안 썩어. 왜? 38도에서부터 생기가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것이 바로 계란의 병아리의 적정 체온이야. 그 체온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생기가 들어와 봐야 병아리가 못 산다. 그게 딱 결정이 돼 있어. 그래서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도 그 하나님이 계란 속으로 뭘 보내주고 계시다는 거요? 생기를 보내줘. 그 생기는 어떤 사랑이라고?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더 자세히 배우는 것이 2부 세미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배울 때 내가 감동하고 유전자가 팍팍 켜지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냥 종교적인 말이 아니야. 이거야말로 최고의 과학이야. 네. 최고의 의학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뉴스타트에 오시면서 속초 설악산 가서 뭐 식이요법이나 해볼까? 이건 웃기는 소리다. 이 말. 뉴스타트를 모독하는 말이에요. 자연치유는 해봐. 자연치유는 괜찮아요. 자연치유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식이요법 이랬어 하면은 제가 열받아요. 야.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 25도, 30도, 35도에서도 썩는 계란이 38도에서 벌써 뭐요? 일주일째 안 썩고 있어. 기적이 아니야. 썩어야 될 계란 안 썩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25도에서도 썩는 계란이 30도 되면 더 빨리 썩고 35도 되면 진짜 후닥닥 썩는 계란이 38도가 됐는데 그리고 그게 벌써 일주일이 지난데도 안 썩어. 놀랍잖아요. 왜 안 썩을까? 안 썩는 이유는 계란이 살아났다는 거죠.
왜 살아나야 안 썩으니까? 그러면 계란이 살아났다는 것은 계란이 뭐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생기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냥 성경 한 구절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연 현상에서 이 현상은 어디에나 나타나고 있어 지금. 생기라는 것은 그렇게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생기가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예.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 이 생기만 들어오면, 우리 지각생의 상황일지라도, 지금 폐도, 예, 네, 지금 다 여러 군데 퍼져. 해도 이제 지금부터 이때까지는 쓸데없는 짓 뭐 이거 먹어보고 저거 해보고 뭐 예. 이제부터 지금부터는 뭐 받는 일? 생기 받는 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 아는 것이 힘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 여러분 모두 근데 그 생기는요 하나님이 생기에 값을 좀 매겨놨으면 제가 돈을 좀 벌 텐데 이거는 그건 이 생기라는 것은 돈을 줘도 못 사. 아시겠죠? 그 돈 대신 생기는 뭘로 받게? 믿음으로 받는 거야. 감동으로 받아. 완전 공짜야. 예, 네. 완전 공짜. 그래서 여러분 공짜 중에 이 세상은 이 생기가 우리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일수록 공짜야. 비싼 것들은 어떤 것들이 비싸요? 뭐 백년근 뭐 산삼 이래 사는 거는 뭐 한 뿌리에 5천만 원. 쓸데없는 거 먹어봐도 그거 먹었다고 살아나요? 그거는 인간의 전설이야. 네. 그게 진짜 산삼이 그렇게 좋다면 저부터 사 먹지. 네. 와, 산삼 쓰대요, 진짜. 미국 가면요 산삼 쎄 빌리십니다. 네. 왜 미국 사람들은 산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 아무도 안 캐가. 그래서 미국 야산에 들어가면 쎄 빌렸어요. 그럼 미국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그렇죠. 그것을 꼭 깊이 예. 공부해서 아는 것이 무엇이다? 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아셔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받아들일 때 그래야만 내 병을 이상구 박사가 고쳐줬다라고 여기서는 이상구 박사가 고쳐줬다고 말을 못하게 돼 있어. 왜 못해요? 안 고쳤으니까. 이상구 박사가 맨날 이러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상구 박사는 여기서는 의사가 아니에요. 누가 의사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의사예요? 만들었으니까. 이 유전자 이거 다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기계, 컴퓨터, 뭐 자동차 고장 나면 어디 가서 고쳐야 돼?
만든 데 가서 고쳐야지. 그렇죠? 네. LG 컴퓨터는 LG에 갖고 가야 되고 삼성은 삼성에 갖고 가야 돼.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여러분을 만든 의사한테 보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만들었습니까? 저도 뉴 스타트를 하면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면서 제 몸속에 있던 기관지 천식, 역류성, 식도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신경성, 대장염 15가지나 되는 병이 탁 나버렸어. 그러니 제가 저한테 처방하는 약은 아무리 죽을 때까지 먹어봐도 그 병은 낫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의사기 때문에 아는 거지. 내가 일평생 이런 병들, 이 수많은 15가지 병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응? 거기다가 무좀까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생기를 받고, 기본 여건을 갖춰주는 뉴 스타트를 하니까, 무좀부터 시작해서, 모든 병이 뭐예요? 깨끗이 없어졌단 말이야. 81살이 됐어, 이제. 예. 그 나이가 먹어볼만 해요. 생일이 탁 오니까. 예. 여러분 봤죠? 맨 첫날 입은. 예. 예, 네, 그, 보라색, 예? 네? 얼마나 멋있어. 생일이 자꾸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기억하세요. 생일 선물 줄수록 잘 날 테니까. 그렇죠. 참.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 강의한다는 것 자체가 신나고 내 유전자도 켜고 여러분 유전자도 동시에 켰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뉴 스타트는 행복 그 자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이란 것은 생기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불행은 뭐예요? 그 생기가 막히는 곳에 불행이 있어. 그것은 생명과 사망과 대조되는 것과 마찬가지. 사람들이 요즘 행복, 유튜브 보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막 떠들어 쌌죠. 들어보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생기 받으면 행복이야. 끝! 한마디로. 그럼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은 사랑이야. 그렇죠. 그러면 행복이라는 게 딱 정리가 돼버려. 그것이 없는 곳이 흑암, 공허. 그렇죠? 공허해. 진리가 없는 곳은 공허해. 여러분,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 오시면 여러분의 그 병든 세포 속에 생기가 충만하고 그 세포가 행복해지고 유전자가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치유의 하나님의 치유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